다음 달 10일부터 4년제 대학의 수시 모집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대입 전쟁에 막이 오릅니다. 자신의 진로를 아직 못 정했거나 수시 전략을 짜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대입을 앞둔 학생이 학부모와 함께 입시 전문 장학사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에 맞는 대학별 수시 전략과 준비 사항을 꼼꼼하게 조언받습니다. 대입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계획도 막연했던 거에서 조금 구체화시킬 수 있는. 다음 달 10일부터 나흘간 전국 4년제 198개 대학의 수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인 전체의 76% 이상을 수시로 뽑는 만큼 전형에 맞는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대학별로 전형이 다양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경남교육청 대입정보센터는 전문성을 확보한 진학 전문가 15명이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작성 등 맞춤형 수시 모집 상담을 실시합니다. 대입을 앞둔 고3뿐 아니라 중학생이나 졸업생 등 누구나 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형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까 조금 학생들이 체계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수능 결과가 발표되는 12월부터는 정시 모집 상담도 이뤄지는 만큼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경남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